장애에 도움을 주나 보죠? 선생님, 네. 어떤가요? 네. 설명 좀 해주세요. 예, 맞습니다.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이 BNR17 유산균 섭취군에서요, 이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조절 능력이 개선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이 당뇨병이 있는 실험지에게 BNR17 유산균을 10주간 투여했더니요, 이 체내에서 포도당을 옮기는 수용체가 증가하면서 이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을 주고 혈중 인슐린 농도 또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다른 동물 실험에서도 12주간 BNR17 유산균을 섭취를 시켰더니 식후 2시간 이후 혈당 수치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6주, 9주 후 BNR17 유산균을 섭취한 군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혈당 감소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BNR17 유산균을 섭취한 이후 점점 혈당 조절 능력이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야, 당뇨하고 다이어트를 한꺼번에 잡으니까 이거야말로 일석이조. 예. 네. 얘기 드리니까 저도 BNR17 유산균으로 건강을 좀 챙겨야겠어요. 안 그래도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. 네. 제가 시식들을 해보시다 갖고 왔는데 또,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야, 네. 이제 맛을 한번 볼게요. 네. 약간 상큼하죠? 맛있는데? 네. 이거 잘 만들었네요. 유난히 상큼한데요? 상큼한데 되게? 아, 근데 이 BNR17 좀 섭취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나요? BNR17 유산균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425에서 900mg 정도입니다. 과다하게 섭취하면 장이 약한 분들, 예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권장 섭취량을 되도록 지키시는 게 중요하고요. 유산균도 일종의 미생물인 관계로 이제 고온에서는 사멸되기 쉽기 때문에 뜨거운 물과는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